첫 번째 분을 소개해 드려야죠. 네. 아마도 굉장히 첫 무대인 만큼 떨림이 많으실 텐데요. 그렇죠.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첫 번째 나오실 분들은 두 분이 함께 나오세요. 듀엣이군요. 네. 그리고 두 분이 나오시니까 아마도 떨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. 그렇습니다. 이분들의 특징은 지금 가을 하늘처럼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한답니다.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늘 관람하시는 관람객들에게 그 멋진 하모니를 전달해 주실 분들 첫 번째 출연자 누구지 궁금하네요. 네, 첫 번째 출연자 모시겠습니다. 하기오 차숙희님께서 노래합니다. 사랑이요.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저는 연제구 거지동 사는 하기옥입니다. 하기옥님, 또 옆에는요? 저는요, 만덕동에 살고 있는 차숙희고 동수대 가요랑 댄서랑 혜원입니다. 아, 그래요. 지금 꽃다발을 들고 올라온 우리 이쁜 아가씨 둘이 있는데 네. 어떻게 되나요? 손녀? 저기도 손녀예요. 예. 네. 한 분만 드리면 한쪽이 섭섭해 하실 텐데. 너네들은 어떻게 해? 아유, 진짜. 하기옥님 손녀분들은 안 계신가요? 네, 멀리 있습니다. 멀리 있어서. 네, 이렇게 또 나눠 가주시네요. 네, 따뜻한 마음입니다. 박수 주십시오.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? 아, 친구입니다. 친구분이세요? 아, 몇 년 된 친구일까요? 우리 동서에서. 네. 항상 가요랑 댄서랑 같은 회원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한 분은 만덕동, 한 분은 거제동. 그럼 오늘 어느 구의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? 용호동. 용호동 대표로 나왔어요?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? 오늘 가요제 나온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응원을 해주시던가요? 우리 저 차숙희님? 저는요, 평생을 같이 한 남편이 좋아하셨습니다. 그래요? 네, 아, 남편분 오셨어요? 우리 선생님 오셨습니까? 어디 계시는지?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.
네. 저지에 계시네요. 네. 네, 그래요. 우리 하경님은 누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실까요? 저는 친구분들. 친구분들이? 그래요. 어떻게 두 분 연습하신 만큼 실력 발휘가 된 것 같아요? 글쎄요. 글쎄요. 자, 그렇다면은 차수키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실력만큼 나왔습니까? 했더니 글쎄요라고 하셨는데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까? 글쎄요.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고요. 그냥 오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즐겼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첫 번째 무대였던 만큼 긴장이 많이 되셨을 텐데 잘해주셨죠? 자,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함께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즐기는 무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